안녕하세요. 초보 탈출 영상 편집 브이로그 담당 강사 김정환입니다. 오늘이 15회차 강의이고요.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회차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만 하고 나면 이 초보 탈출 영상 편집 브이로그 강의가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셨다면 영상도 많이 찍으셨을 것이고 그 찍어놓은 영상들 편집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거를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리는 거는 사실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죠. 영상이 용량이 너무 크지만 않다면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공유하는 데도 문제가 없으셨을 것이고 또는 우리 얼마 전에 제가 그 네이버 마이박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하는 거에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드렸었고, 블로그에 영상 올리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파일 업로드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올리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본적인 업로드는 똑같다고 보셔도 되는데, 몇 가지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유튜브 채널의 어떤 기본적인 세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이름도 좀 정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프로필이나 뭐 배경사진 같은 것도 좀 미리 지정을 해서 좀 예쁘게 좀 꾸며놓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실 건 뭐냐면, 이제 실제 영상 업로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우선 유튜브 채널에 접속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보시면 로그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이 채널에 접속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내가 영상을 보는 건 지장이 없지만 그 이외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사용자가 현재 유튜브 채널에 접속했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구글 계정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설정창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구글 계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사실 그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쩔 수 없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유튜브를 이용하고 컴퓨터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지금으로서는 필수를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본인의 이 구글 계정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절대로 남들한테 유출돼서도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유출이 됐다? 그럼 당연히 가장 많이 고민되는 건 이제 일단 그 해킹이라던가 또는 내 스마트폰에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현재 일단 보이는 이 화면에서 로그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자주 사용하는 계정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얘를 선택하고 바로 비밀번호만 넣어주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 화면이 뜨지 않고 이렇게 뜨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뜨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 일단 본인의 구글 계정 아이디를 넣어서 뒤에 골뱅이.gmail.com은 안 쓰셔도 됩니다. 골뱅이 앞에 부분까지만 쓰시면 되는 거니까 쓰시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비밀번호 넣어달라고 나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몇개 있어서 그 채널들 되게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별도로 채널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요 채널 하나가 바로 뜰 겁니다. 이렇게 뜰 것이고 그럼 이 상태에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시느냐면 이쪽에 알람창이 있고 그 옆에 보이는 요 아이콘 요 자리가 아마 저처럼 이게 별도의 이미지를 넣어 놓으신 경우에는 이제 그 이미지가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본인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요 앞에 보이는 요게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할때 쓰이는 아이콘인데 이건 굳이 여기서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본인의 계정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고 메뉴가 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내 채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뭐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채널인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를 눌러서 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유튜브 계정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방송국으로 따져보자면, TV 방송으로 따져보자면 이거는 방송국 내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보셨던 내 채널은 방송국의 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화면 뭐 이런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뉴스 부스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채널을 좀 보여드리자면 현재 이 화면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채널이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채널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계정을 아까처럼 이름으로 두고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먼저 보실 건 여기 왼쪽 편에 보면 메뉴들이 쭉 나오죠. 자, 콘텐츠는 내가 올린 영상들의 목록, 재생 목록은 영상을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폴더 같은 개념인데 지금은 뭐쓸 일이 많진 않고요. 분석은 내 채널에 대한 분석이죠. 그리고 댓글 혹시라도 누군가가 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았을 때그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막은 영상에 대해서 뭐 자막을 달아줄 건지 말 건지 관련된 부분들. 내 저작권은 내가 혹시라도 저작권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수익 창출은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구조로 갖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직업 삼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 현재 내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부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네, 맞춤 설정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고 마지막에 오디오 보관함은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음원들은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에 넣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캡컷이나 블로나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 클립챔프 같은 경우에도 다 무료로 다 음원을 제공을 했었는데 그 음원들을 이용할 경우에 간혹 가다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음원 저작권 위반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유튜브에서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유튜브 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이 유튜브에서 제공해 주는 음원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한 거를 다른 영상 플랫폼에다가 올려봤는데 한 번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음원들은 무료로 사용해야 되는 음원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유튜브에서 제공해 주는 음원들을 이용을 합니다. 얘는 그냥 여기서 플레이 시켜서 음악을 들어보시고 맘에 든다 그러면 여기 뒤쪽에 보시면 여기 오프라인 저장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그거를 편집하는 과정에 넣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해본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음원들을 쭉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배경음악으로다가 아예 플레이를 시켜놓고 영상을 촬영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맞춤 설정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서 보시면 레이아웃이 있고 브랜딩이 있고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기본 정보에 있는 이름은 내 유튜브 채널 이름이고요. 핸들은 일종의 즐겨찾기 위한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남들한테 내 유튜브 채널의 핸들은 뭐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냥 제 아이디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건 굳이 당장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 부분에서는 내 유튜브 채널은 어떠어떠한 영상을 올립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채널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서는 맞춤 설정에서 보시면 기본 정보를 이렇게만 들어놨습니다. 채널 이름은 무명강사 생존기 그리고 핸들은 골뱅이 렉처라고 적어놨고 골뱅이는 이제 기본으로 붙는 거고요. 뒤에 렉처링이라고 적어놨고 그 다음에 설명 이 채널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도 적어놨고 채널 URL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브랜딩 보시면 요게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의 프로필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배너 이미지는 아까 보셨던
여기 보이는, 상세돼 보이는 요 이미지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워터마크는 내가 내 나름대로 일종의 심볼 마크가 이런 것들 만들어서 영상의 특정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는 영상들을 소개해주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지금 당장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설정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일반에서는 뭐 이게 아마 이 부분은 그 수익금을 입금을 할 때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나라별 통화 단위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 채널 누르시게 되면 내 채널이 기본적인 정보들, 먼저 거주 국가는 어딘지, 그 다음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급 설정. 여기에서는 매 영상 올릴 때마다 설정해 줘야 되는 거를 귀찮으니까 미리 설정해 놓게 되면 이값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능 사용 자격 요건 보시면 이것도 기본 값으로 그냥 두시면 될것 같고요. 쭉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 유튜브 계정 관리 관한 부분이 있는데, 요 내용도 조금 관리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계정 관리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그렇고, 업로드 기본 설정, 이것도 내가 제목에 매번 동일한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일일이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미리 넣어놓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제목은 그대로 뭐 별도의 내용 없이 설명 부분만 이런 내용들을 좀 넣어줬는데,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에는 설명 부분에 요 내용이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개 여부. 나는 영상을 매번 특별하게 내가 설정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공개로 다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그는 여기다 한글로 입력하시면 돼요. 뭐, 동영상 강의. 그 다음에 쉼표나 엔터키를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 강사. 엔터키 쳐볼까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주게 되면 이런 키워드들을 매번 넣어줄 필요 없이 미리 넣어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권한 설정, 권한 관리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지금 안 보셔도 되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얘도 지금 미리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좀 보시면 여기 맨 위에 있는 이게 기본 채널이고요. 별별일산, 별별학교, 전통서예, 호텔 파블릭, 무용강사생중의 수의당 TV까지 기본 채널을 제외하고도 6개의 채널이 더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특별하게 따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이거 하나만 있을 겁니다. 기본 채널만. 근데 이 기본 채널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채널을 가지고 영상을 올리거나 했을 때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경우만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구독자도 많아지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직원을 쓴다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 유튜브 채널 관리하고 싶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만일에 누군가에게 이 유튜브 채널을 같이 관리하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 유튜브 채널을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알려준 누군가가 나 모르게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면 내가 접속을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실제로 유튜브나 뭐 트위터 같은 이런 유형 것들이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초창기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담당했던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관리가 안 되고 막 이런 일도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유튜브는 브랜드 채널, 브랜드 계정이라고 불리는 채널들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김정한 구독자 없음이라고 적혀있는 요거는 기본 계정이고요. 기본 채널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의 아이디로 연동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브랜드 채널 또는 브랜드 계정이라고 불리우는 채널들입니다. 이 6개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내가 이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다가 구독자도 많아지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관리를 맡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그 사람한테 이 채널에 대한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알려줄 아이디 비밀번호가 아예 없어요.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이디를 여기다가
관리자로다 등록을 하면 돼요. 그럼 그 관리자는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채널에 접속해서 요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형태로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채널을 아예 처음에 운영을 하실 때부터 브랜드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브랜드 채널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이 스튜디오 화면에서 아래쪽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채널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고급 설정, 여기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아까 제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타 설정 부분, 여기서 유튜브 계정 관리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채널 추가 또는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널을 별도로 만들어 놓으신 게 없다면 여기에 아마 채널 추가라고 뜰 겁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저는 일단 현재 오픈되어 있는 채널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채널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화면 안 나오고 바로 이 채널 만들기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다가 원하는 채널 이름 넣고요. 그 다음에 얘 체크하시고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이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채널 이외에 별도의 채널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나중에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채널은 이렇게 10개든 20개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본 채널에는 가능한 한 동영상을 올리거나 이런 작업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물론 뭐 어떤 악용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사람 일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별기대 없이 그냥 내가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나 내 친구들과만 보려고 가족들과만 보기 위해서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와서 뭐 갑자기 뭐 구독자 되게 많아졌다던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될수 있느냐면 이 채널이 갑자기 이제 구독자 몇십만 명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 문제가 됩니다. 이게 기본 채널은 관리자를 별도 지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내 기본 채널은 관리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브랜드 채널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줄 필요 없이 그 사람의 아이디 구글 아이디만 알면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만드실 때 별도의 채널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다 만들어지고 나면 그 언제든지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요지를 눌러서 계정 전환 들어가서 원하는 채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주력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 채널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거든요. 전통서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서예에 관련된 정보들을 동영상도 올리고 있는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무명강사생존기 요거는 제가 이 강사로서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만드시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는 본인의 구글 계정으로 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오셔서 설정창에서 본인의 브랜드 계정 하나 만드시는 것.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브랜드 계정을 만들 때 내가 이름을 넣어준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면 여기서 지금 맞춤 설정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기본 정보. 여기에서 이름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10번이든 20번이든 전혀 문제없이 바꾸실 수 있고요. 다만 너무 자주 바꿔주면 오히려 그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본인의 이름을 어떻게 채널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닉네임이라던가 이런 거 뒤에다가 TV를 붙이는 것도 요즘에는 많이들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난내 이름을 좀 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김정한 TV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죠.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운영할 유튜브 채널 하나씩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시간은 이렇게 유튜브 채널 만드는 것, 브랜드 채널 하나 만드는 것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고 하시다가 잘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2교시 때는 영상을 실제 제작해서 올리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